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그 법적인 부분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은 2부에 김예림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가 전문이니까 그 부분은 2부 때 다뤄드릴 거고요. 1부에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들이 뭐 충분히 갖춰져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 모니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흐름을 한번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의 동향 그리고 뭐 2024년의 투자 시장 이런 흐름들 한번 같이 흘러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이 있는데요.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왼쪽으로 한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해서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까지는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물론 높이가 9월 달까지만 해도 회복세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 정도로 올라갔고요. 이 0으로 나와 있는 빨간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한 12월부터 흘러갔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왔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마이너스 0.24 여기가 인천 지역인데 인천 지역은 좀 빠른 시간으로 먼저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다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전국은 마이너스 0.1% 떨어졌고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14, 서울도 0.07, 그 다음에 인천은 마이너스 0.35, 경기는 0.13% 정도가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그래도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조금 더 있었고 인천 같은 경우가 조금 가격의 하락 속도도 좀 빨랐고 그 다음에 하락의 폭이 좀 빨리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그 누적 그 가격 하락률은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11월, 12월만 보더라도 지금 약 한 마이너스 6%, 0.6% 정도 떨어질 정도로 인천의 그 하락세는 좀 빠르게 시작됐고 그 높낮이가 조금 더 가팔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아직까지는 서울보다는 그리고 수도권보다도 인천이 조금 부담이 좀 더 강하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위축이 되고 긴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확대 방안도 내놨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장기적인 흐름의 그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한 보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6억, 그다음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면을 주고 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부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다뤄줄 거예요. 결국 본다라면은 주택 공급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은 흘러가는데 여기 아파트가 제외됐다라는 거는 예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줄 때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라고 해서 이게 투기의 하나의 상품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뭐 다가구주택 이 정도로 좀 한정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까지는 아직 그 혜택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 더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어진 신축에 대한 소형주택이에요. 신축에 대한 소형주택을 구입을 하면 세제 산정을 할 때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세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청약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과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 실수요자만으로 시장이 흘러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한 투자 수요나 가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에 뭐 부양이 되고 또 주택의 어떤 뭐랄까요 거래량도 살릴 수 있거든요. 1주택자 집 사면 하나겠지만 요즘 거래량이 축소가 됐잖아요. 천건 밑으로. 근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은 뭐 다섯 채, 열 채씩 사거든요. 그럼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는데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만 들어가는 시장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은 물론 주택 가격에 도움도 되겠지만 이제 뭐 가계 외쪽으로 기업이라든지 국가 전체로 봤을 땐 지자체의 세수라든지 또는 정부의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산업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 산업이 또 어렵게 된다라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여러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한 것들을 좀 부양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저 역시도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좀 벗어나서 내가 시장 전체로 보여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둘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소형을 뭐 주택 구입 후에 임대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뭐 세제에 대한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방의 중공 후 미분양들 요즘에 PF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완화를 해서 도움을 준다라면은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임대 사업 관련돼서 민간에서 한 92% 정도를 민간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는 정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안에서 이런 임대 사업자들이 전세나 월세들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좀 더는 거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토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도로도 연결하고 건설도 하는 이런 부담감들이 큰데 뭐 한 600에서 한 700조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재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 공을 좀 이해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 유인책이다 보니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도 하고 건설 경기도 좀 원활하게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관련돼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뭐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해서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간소화한다라는 거예요. 2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요건을 완화를 한다. 결국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는 게 첫 관문이다 보니까 이런 관문의 턱을 낮춰준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턱보다도 아예 이 턱을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지원들 일단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추가 합리화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면 추가적인 부담금이 나오는데 그런 부담금 이건 부담금이죠. 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비에 대한 갈등들이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좀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안전 진단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필요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 뭐 안전진단이 면제가 된다라면 그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걷는 그런 과정들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앞서도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 절차들을 보면 이반 제한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까지 나와지는데 이반하기 위한 그 제한부터 해서 정비구역 제한되는 이 앞단에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재건축이 사실상 지금 당장 과연 이런 그 부분들을 완화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시장의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흐름이라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기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정설 이사님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분담금이 커졌잖아요. 지금 저층으로 된그 아파트들은 거의 다 멸실이라고 집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층짜리를 지어서 30층을 짓는 거하고 15층짜리를 부셔서 30층을 짓는 거하고는 굉장한 사업에 대한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곳에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에 있을 때에 대한 그 높이 자체에 대한 분담금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가 쭉 올라가고 이 공사비는 올라갔는데 납부해야 되는 돈은 점점 커졌고 근데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n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역시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도시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계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도안 2-2지구 같은 경우도 뭐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접수한 검사비 검증 의뢰 건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 30건 이상들이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 진행하는 곳에서 30건 정도라면은 역시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몇몇 분들 같은 경우 저희도 재건축 상담들을 많이들 해봤지만, 뭐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이나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일단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7억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만큼 현금 5억 7억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투자적인 성향도 있고 자금 여력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고 뭐 은퇴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들 결혼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뭐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계신 뭐 그래도 꽤 괜찮은 기업에 있었던 그 임원도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을 한 10억 조금 넘게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무섭대요. 그 10억으로 집 하나 사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금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계약들이 해지가 되고 사업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보완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 납부할 수 있는 돈 거의 뭐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출산율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역시나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키라고 한다면 지금 고등학생 정도 키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유를 주고 밥을 잘 먹인다라고 해도 초등학생이 성인까지 크는 거하고 중고등학생이 성인까지 크는 거에 남는 그 키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점점 하기가 어려워졌다, 재건축은. 이런 재건축들이 있는데,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분양 그 단지들의 물량들이에요. 지금 잠원동하고, 뭐 여기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만약에 하거나 청약, 자녀들 한다면, 청약은 도전을 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사업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은 뭐냐면,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분 잠원동이 160가구고요. 반포동은 292가구예요.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는 79가구입니다. 79가구 팔아가지고 공사비랑 이런 거돈다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 아파트 재건축도 28가구 분양해가지고 사업비 다 돼야 되는 거의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다면은 본인들의 부담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DH 방배 5구역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한 1200 가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금도 좀 줄고 사업도 하고 규모도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잠실 진주 같은 경우도 578 가구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사업을 좀 지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정비 사업 단지가 앞으로 뭐 이제 내집 마련 청약을 할 때는 지금 뭐 청약을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겠지만 이런 일반 분양분에 대한 물량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재건축에 대해서 뭐내집 마련으로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냐라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 뭐 청약, 앞에 분양 얘기에서 청약에 대한 뭐 얘기로 좀 넘어오자면은 지금 청약 접수, 1순위 청약 접수 비율 자체가 경기도가 뭐 한 30대 1 정도, 서울이 한 25대 1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 충남 요 정도가 한 5대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울산, 제주,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청약에 대한 접수 비율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24년에 청약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경기도, 서울이 가장 그나마 좀 안정권이고 내가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경기나 서울 요 안에서만 좀 움직이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시장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라는 거는 향후에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의 프리미엄하고도 연관성이 크거든요. 요 안에서만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나왔던 곳 같은 경우는 동탄이고요. 뭐 서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 단지의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뭐 한 뭐 100대 1 수준은 뭐 세 자릿수는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나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 9억 이하에 들어가는 서울의 자치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평균 매매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가 있다, 집을 산다, 아까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한다라면 이 지역들보다는 숫자가 표기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좋아요. 25개구 중에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같은 경우가 한 5억 정도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서, 구로, 금천, 관악도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수준이고요. 종로 또 한 8억 이 안에서는 높은데 여기서 이제 피한 곳들이 있겠죠. 이쪽으로 보면 마포구, 그 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강동, 송파, 그 다음에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요 정도가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주변 단지 시세들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요 지역들보다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차익 실현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런 지역들의 시세들 좀 확인들을 해 보시고요. 종로가 한 8억 5천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서대문도 한 7억 6천 정도 되니까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된다라면은 요 지역들도 뭐 9억을 돌파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별 비중을 보듯이 아까에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지역들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6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비중은 점점 줄고 있어요. 결국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면 집을 못 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의 어떤 뭐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안 나온다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거래에 대한 비중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과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들이 회복하면 그곳에서는 이탈이 되고 또 이런 지역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도심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구매 여력을 좀 갖춘 그런 곳들은 이런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득 대비했을 때 집값들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서울은 뭐 20이 넘는 수준이니까 1억에 대한 그 연봉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부부가 두 명이다 하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한 10배 수준이라고 하면 한 20억까지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서울은 한 20이라고 하면 한 40까지도 살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 소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고소득이나 소득이 좀 더 높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주변에 주택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서울로 본다라면 뭐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또는 여의도 뭐 경기 남부 하단 쪽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소득 뭐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은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수준의 그 주택들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투자를 임하시는 분들이 상담하고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본인이 저축한 그 금액까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도 선까지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양 일정 같은 경우도 미입주가 되는 사연들이 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이 됐다.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이 확보가 안 됐다. 세입자가 미확보 됐다. 분양권 매도가 지연이 됐다. 요 내용들이 주요 미입주의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시장을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기존 주택이 매각이 지연이 된다라는 건 아까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거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잔금 대출에 대한 그 미확보 및 그다음 세입자가 미확보가 됐다라면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아까 직장하고 가까운 곳들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소득을 통해 가지고 임대로도 들어오니까 그런 지역들 보시면 되고요. 분양권 매도에 대한 지연이라는 거는 결국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들은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중공업 미분양이나 미분양 주택들의 어떤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되는 곳들, 뭐 이런 지역들은 좀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경기, 서울, 충북 이 지역 외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아마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경기, 서울 빼고는 웬만한 곳들 분양권 다시 재매각하는 게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던져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빨간 선이 0이거든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란색 인천 빼고는 그래도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지금 전국은 0.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서울은 0.25. 가장 그 높은 지역이에요. 전세 가격이.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세 가격이 다 오른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0.09이기 때문에 인천에 아까 세입자 미확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지역들, 뭐 이 지역들은 지금 세입자 미확보에 대해서 잔금 뭐 어렵거나 또는 역전세라든지 또는 뭐 깡통으로 된 전세들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권에 있는 것들,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으로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경기권하고 서울권 같은 게 괜찮은데 인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재테크 또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 뭐 이런 시기는 뭐 점점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1분기 정도에는 투자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도 지금 상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수요 같은 경우는 아마 금리 인하가 좀 그 현실적으로 보였을 때 그때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격의 기준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출 같은 경우를 받는 그런 뭐랄까요 자기 부담에 대한 그 돈들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지수잖아요. 이런 그 신규 취급에 대한 코픽스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다가 이런 뭐 금융권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한 세 번 정도 있을 거다라는 미국 발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그 3.84로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면 대출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고정금리에 대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고정금리에 대한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점점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좀 높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그 변동금리를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 낮아진다라면은 본인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지금 변동금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이제 투자 시장으로 접목을 해본다면 변동금리에 대한 이런 추이라든지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있겠다라고 뭐 해석들을 해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도 서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점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4.49로, 그 다음에 신한,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은 지금 대환대출 관련돼서 앱을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상품할 때 여행 가실 때 최저가들 많이 검색하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 그 대환대출 좀 그 대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싼 데를 막 찾으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사들도 결국은 수요자들이 이탈되고 거기에 어떤 금융을 그 파킹을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막 가격을 낮추면서 서로 경쟁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곳에서는 뭐 보도에 보니까 역마진까지도 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금리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소비자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대출금리가 역마진으로 하면서 대출들을 해줬잖아요. 그만큼 대출금리가 좀 떨어지고 어떤 자산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 은행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금리도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비중도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픽스도 지수가 점점 뭐 투자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품들이라든지 투자들의 방향을 봤을 때는 재건축보다는 다른 상품들을 좀 보는 게 좀 현실적이다. 물론 내 집을 갖고 있고 거기 재건축 단지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뭐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투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아직 유인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